전주시의 한 스쿨존, 한 여성이 뭔가를 기다리듯 두리번거립니다. 이때 골목 끝에서 차량 한 대가 나타나자 천천히 다가가는데요. 그러더니 툭 부딪히고는 차량을 향해 손목을 흔들며 고통을 호소합니다. 놀란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는데요. 자, 그런데 혹시 이상한 점 찾으셨습니까? 바로 고의로 손목을 부딪혀 교통사고를 내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입니다. 다른 블랙박스에도 같은 여성이 촬영됐는데요. 지나가는 차를 피하는가 싶더니 또다시 팔을 흔들며 고통을 호소합니다. 그리고 자신이 임신부라며 합의금을 요구한 건데요. 이 범죄 공통점이 있습니다. 피해자들은 전부 여성 운전자고요. 그 아침에 조금 바쁜 시간대에 자기 범행을 당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. 여성 운전자만 골라 임신부를 사칭해 합의금을 편취한 건데요. 이 확인된 범죄가 무려 103건, 피해 금액도 2,700만 원에 이릅니다.